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 저는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어김없이 이곳 고양시 페릭스 야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범 경기에 이어서 공노리아 팀과 루트 웨인구단 팀, 라바 팀과 개그 콘서트 팀의 경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과연 지난 시범 경기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선수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네, 저는 지금 공노리아 팀과 루트 웨인구단 팀의 시구를 맡아주신 치어리더 강윤희 씨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SK 와이번스 치어리더 강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치어리더 하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시구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두 번째인데도 떨려서. 연습은 그럼 오늘 얼마나 하신 거예요? 어제 좀 던져보고 네. 오늘 또 조금 던져보고. 특별히 도와주신 선수가 계신가요? 김현철 선수가 도와주시고요. 네, 그랬어요. 네. 아,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선수는 아무래도 시구를 도와주신 김현철 감독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어리더 강윤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루트 웨인구단 팀의 임대호 선수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호 선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아, 거의 한 달? 한 달 만에 나왔죠. 예, 예. 그 지난해 경기 보니까 MVP도 수상하셨던데 이번 리그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 리그는 MVP보다는 팀에 진짜 조금이라도 네. 도움이 되는 선수로 남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 지고 있던데 네. 네, 오늘 승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오늘 공누리아 팀도 아주 전력을 굉장히 증강시켜서 오셔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 저희 팀이랑 한두 점 차로 아마 승패가 날 것 같아요. 임대호 씨는 사극 신스틸러로도 유명하시잖아요. 방송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제가 드라마보다 지금 영화. 영화. 예, 영화 쪽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사실 뭐 그 지금 우리 저 앵커가 얘기했듯이 아, 그 이미지가 너무 그래가지고 네. 조금 바꿔보려고 예, 웬만하면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곧 뭐 예, 곧 뭐 영화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루트 웨인 구단 파이팅!